해볼게요. 자, 또 다른 플랫폼에 여자 PD를 역시 4명밖에 없네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진짜 모르는 사람밖에 없다. 카카오 TV는. 근데 저분은 매일 방송하기 힘들 텐데, 사배님은.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빨리빨리. 아, 디바 제시카님 나왔네.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다 몰라, 다 몰라. 둘다 몰라요. 다 모르는 분들밖에 없어요. 되게 객관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특이한 분들 많다. 근데 약간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사실 뭐 그런 개성 있는 분들 다 있죠. 되게 객관적으로 가고 있어 지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되게 막 객관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몰라, 어차피 결승까지 안올 분들 하면서 지금. 아, 이분도 카카오 TV에서 하고 있어? 의외네. 키덜트 리포트? 누구지? 선아님 나오네. 근데 선아님 이분은 너무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 송출을 해가지고요. 선아님은 되게 있는 플랫폼들 다 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단해. 이분도 모르겠다. 둘다 몰라. 둘다 몰라요. 64강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2분만 안 해. 지금 아프리카 TV 여캠은 이미 해버려 가지고 지금 다른 플랫폼도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TV도 사실 제가 생각했던 분이 나와 가지고 그분이 그냥 1등 해버리고 2등이 더 궁금했던. 보통 사실 그렇잖아요.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게다그 자기의 그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1등보다 2등이 더 궁금해요. 그게 정상이야. 막 이래. 준우승자가 누군지 궁금한. 근데 여기는 진짜 1등이 궁금하긴 해요. 오, 사배님 탈락했네? 아, 어렵다. 그리고 어렵네. 아, 그리고 사실 그래요. 그 토크 방송만 할 거면 동시 송출하는데 그렇게 뭐 문제가 크게 없거든요. 근데 그 뭐냐, 만약에 이제 게임을 돌릴 거면요, 어렵다.
게임 돌릴 거면 차라리 각각 송출이 더 편하대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그냥 하나만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부하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 많이 어렵다. 약간 그냥 비슷한데? 자, 100만 구독자의 디바제치카님이 탈락했어요. 되게 막 특이한 분들만 올라가고 있어. 되게 특이한 분들만 막 올라가고 있는 다른 플랫폼이라고. 이분은 뭐 아프리카 TV에도 겹쳐 있는 분이니까. 자, 디아님도 탈락.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하니까 그게 더 어려워. 근데 이분은 되게 오래 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TV 겹쳐 있는 분인데도. 어렵다. 진짜 완전히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이상형 월드컵은. 그래서 어렵다, 어렵다. 어차피 결승까지 안 가실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막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막 유력했던 분들이. 자,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이쪽 카카오TV 쪽은 아마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쉽게 걸러져. 이게 66분밖에 없었거든요. 조금 어렵다. 좀 어려웠어요. 자, 4강전. ASMR 하는 분이, ASMR 하는 분이 세 분이나 올라왔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요. 네, 어쩌다가.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자. 아프리카 TV에서는 좀 중간에 떨어지셨던 분이 여기 카카오 와서는 상위권에 올라오셨어요. 자, 또 생각 좀 하고 갈게요. 결승은 좀 긴장 좀 있어야지.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골라야죠.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뭐 느낌은 뭐 이렇다는 거. 그냥 느낌만 본 거예요. 이분들은 첫인상만 진짜 본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진짜 다른 플랫폼 분들은 내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딱 컨텐츠 한 7분 걸렸다? 이거 하는데? 네, 그래서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